안녕하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픈 뉴스타마스타 최은경입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저는 그저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녀 교육과 남편 내조에만 충실해온 평범한 전업주부였죠. 그러다 교회 권사님을 통해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꿔쓰기만 해도 이익이 된다는 말에 전혀 손해 낼 게 없겠구나 생각하고 남편에게 애터미 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업을 분석 조사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재무제표부터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을 꼼꼼히 분석하더니 하는 말이 이 회사 괜찮네, 탄탄하다, 한번 해봐, 였습니다. 그렇게 애터미 사업을 결심하게 된 저는 제일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까지 40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갈 텐데 나한테 딱 4년만 애터미 대학 보낸다 생각하고 시간을 좀 투자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내가 당신 책임질게, 라고 말했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후로 매일매일 설레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꿈꾸는 삶이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꿈값이 현실보다 크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죠. 적당히 하고 그만둘 줄 알았던 제가 애터미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의 반대가 시작된 건데요. 결국 별거의 이웃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고 제게 늘 호의적이었던 시부모님까지 등을 돌리면서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남 오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혹여나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학창시절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선생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시고 미대 진학을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부모님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아이들까지 분명 행복한 삶이었지만 마음 한켠엔 늘 이루지 못한 꿈과 배움에 대한 아쉬움과 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또 조금씩 발전해가는 스스로에 대한 흐뭇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 벅찬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만큼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을 후회 없이 밀어주고 싶었기에 제 진솔한 마음을 담아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당신과 아이들한테 정말 열심히 했잖아. 당신도 인정하지? 시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했잖아. 그것도 알지? 그런데 나 애터미 만나고 달라졌어. 나 열등감 많았던 거 자기도 기억하지? 나 열등감이 열정으로 바뀌었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 믿고 기다려줘. 응?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 누군가보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제일 멋지다 며 출근하는 제게 늘 힘을 팍팍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고 꿈과 행복도 찾는 제게 한 가지 특별한 목표가 있는데요. 로얄마스터가 되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화가로서의 꿈도 다시 되찾아서 제 인생을 멋진 그림으로 그려 전시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의 중간 C라는 말이 있죠. B는 탄생, D는 죽음, C는 선택.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인데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 완벽한 엄마, 아내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저는 최은경, 제 이름을 빛나기 위해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애터미를 선택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슴속에 접어두었던 꿈과 열정을 애터미 안에서 선명하게 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